봄에는 여러분께서 박수 고대하시는 남인수 이난영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난영 씨의 앨범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목, 아득히 약 20년 전, 30년 전으로 흘러간 추억의 가락, 희망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워3, 이번에는 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 이난영 씨 하면은 목포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워3를 목포의 눈물로 상식하겠습니다. 아련히 꺼져간 그 옛날의 세상을 더듬어보는 이난영 씨의 시적성, 목표의 눈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로 여기에서 다음에는 남편 되시는 남인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라서 이난영 씨도 같이 이 마이크 앞에 좀 모시겠습니다. 이난영 씨.
에, 두 분께서는 후라이의 자제분이 많으실 텐데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양쪽이 합해서 11명입니다. 네, 11사람. 네. 네. 그런데 이난영 씨, 이기베이에 우리 한국의 재롱둥이라고 그러는 김시스터스가 지금 미국에서 대 활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김시스터스의 그 근황이라고 그럴까요?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떠난 지만 3년이 됐는데요. 네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또 그 지도해주시고 애해주신 그 보람으로. 네네. 상당히 진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에 가 있습니다. 뉴욕에. 네. 언제쯤 돌아올 예정인지 그런 예정은 네. 없으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갔다 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쯤 가실 예정이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직. 네. 알겠습니다. 에, 남인수 씨는 에, 여러분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동기로 가수가 되셨습니까? 에, 제가 18살 때입니다. 네네. 네. 중국의 항주 군간학교에 저를 공부를 시켜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경상북도 성주라고 하는 곳에 제가 중국말 공부를 하러 갔댔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장경설 씨가 아, 이감영수 시대 장경설 씨가 되기 전에 거기서 네. 알았고 어, 저를 밀파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게 항일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밀파하려고 했던 분이 에, 경찰관에게 에, 일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제가 그분을 찾아서 대구에 나가는 길에 네. 서울에서 오는 친구를 만나서 어, 서울에서 고향의 선배이고 작곡가이신 박성록 씨가 빨리 올라오라고 하는 극보라고 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어, 레코드 회사에 테스트를 한 결과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늘날에 이 고생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예로서 콩쿨 대회에 우승해서 발표됐다든 이런 계기가 아니시고 레코드 회사에서 직접 발표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남인수 씨가 지금까지 노래 불러시트한 곡목들이 모두 몇 곡이나 있습니까? 10 곡목이? 한 1000곡 가까이. 1000곡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0곡이라면은 SP판으로 따졌더라도 500장이 되겠습니다. 앞뒤로 예. 따지더라도. 한편 이난영 씨는 지금까지 취입하신 곡목이 몇 곡이나 되십니까? 500곡 정도. 500곡이요? 네, 알겠습니다. 부부간에 적당히 논았습니다. 500여 곡 그리고 1000여 곡. 네. 또 제가 대답하기 네. 입장 곤란한 얘기 많이 물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간에 에, 그리고 에, 그런데 한간에서 말입니다. 네. 남인수 씨 하면은 또 백년설 씨를 연상케 하고 이런데 백년설 씨도 역시 경상도 대구 아닙니까? 네. 따라서 네, 조금 후에 이 무대에 등장하실 고복수 씨도 경상도 그러니까 경상남도 울산 아닙니까? 네. 남인수 씨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고 네. 이렇게 삼 거두께서 경상도 태생이십니다. 가요계 거두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톱생가들이 모두 경상도 출생인지 지금도 뭐 현인 씨 해방 이후 부산 태생 아닙니까? 그리고 신세영, 도미, 남일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경상도 태생입니다. 한번 구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노래를 잘하는 곳이 예, 이태리라고. 네. 어, 또 우리 한국도 이태리와 같이 반도가 돼서 상수가 좋은 관계고 어, 기후가 좋은 관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화자찬적입니다. 자기 고향을 한 좋고 물 막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인수 씨의 처음 노래는 반영을 작사 이재호 작곡으로 히트한 산유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바다에 너는 다시 비련 많은 님은 어이 못하시는 것 사유하야 너를 잡고 내가 운다 지금이나 여전히 청청한 남인수 씨의 목소리, 무척도 그리운 목소리, 지금 들으신 곡목이 산요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노래는 약 30년 전으로 흘러간 아득한 멜로디, 남아 일생, 사나이 일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인수 씨의 앙콜 곡목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남인수 씨의 금년 들어서 50살이십니다. 연세가. 우리가 듣기로 민그로띠가 미국에서 61살 환갑 때까지 노래를 굉장하게 부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남인수 씨는 환갑 때까지 흥청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앙콜 곡목을 부산 정거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베레프 산정과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가 시인입니다. 이분의 건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아쉬운 순간, 유감된 순간입니다만은 제한된 시간 관계로 그리고 남인수 부부의 건강 관계로 여기에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